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과 대립하면서도 창당 안 하는 이유, 정당보조금.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과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준석은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하려고 한다. 민주주의 비상상황이다. 이 정도로 지금 비판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준석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창당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할 수도,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죠. 네, 박지원은 이준석 총선 즈음 신당 창당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확보하면은 이제 정당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 시에 국민 42.5%가 힘 말고 신당을 지지한다. 이런 상황이 나오죠. 네, 박지원, 이준석 창당 안 한다. 2024년 총선 앞두고 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정당 보조금 얘기입니다. 정당 보조금 얘기.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빨리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거에 보면은 2021년 기사를 보면은 윤석열 공상과학 소설 쓰지 말고 입당해야. 그 이제 이준석은 계속 그 입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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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윤석열이 이제 입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입당 안 하면 대선 자금 감당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준석이 한 얘기죠. 네, 윤전 총장도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100억, 200억이 들어가는 판에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의 재력이면 감당할 수 있다. 네. 그간 단일화 국면을 끌고 간 정치인을 보면 정몽준, 안철수 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실을 유지해야 하고, 비서를 둬야 하고, 차량을 유지해야 되고, 온갖 것들 때문에 한 일주일에 천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 우선 활동에 필요한 정치 자금 문제도 입당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개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정당 밖에 있는 대선 후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정당 정치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을 폐지해야 돼요. 정당이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매년 정당 보조금 500억을 나눠 먹게 하고,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약 1,500억을 또 나눠 먹게 하고, 선거 끝나면은 대통령, 국회의원 약 1,200억씩, 또 지방선거는 약 6,000억.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4천억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돈들을 계속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지만 이들이 다 거기서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엔 돈이 있기 때문에 정당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 국민 추천제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거기서 대통령을 추천해서 2.5% 이상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방송 연서 10번을 지원해 줘가지고 돈안 드는 선거로 만들고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정당 보조금을 완전 폐지해야 된다. 이준석이 아마도 정당 보조금 제도가 없었다면 당장 창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돈 싸움이 돈 싸움.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가진 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진짜 무슨 신이 내려와도 안 돼.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환생해도 안 돼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대 양당이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윤석열과 대립하면서도 창당을 안 하는 이유. 차라리 니네가 나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재산이죠, 재산. 그래서 국힘당이 지금 빌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많이 많죠? 정당 보조금 가지고 산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인터넷 정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인터넷 당이 창당돼서 인터넷 정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